9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열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유럽의 한반도 관계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12시에는 김영주 부의장이 사랑제에서 대표단과 한영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럽의 한반도 관계 대표단 방한은 한국과 EU의회 간 정례 합동회의에 따른 것으로 루카스 만들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목요일 10시 40분 국회 부산도서관을 참관한 후 오후 2시부터는 부산에서 열리는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는 국회 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6천여 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를 통해 학술정보의 공동활용과 도서관계 최신 동향 및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금요일 오후 2시에 예결위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시상을 위하여 참석하여 어린이 의원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진석 부의장은 목요일 오후 4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오토마 카라스 유럽의회 부의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본회의 및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4일간 본회의를 열어 오늘은 정치 분야,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수요일에는 경제 분야, 목요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권을 논의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국방위, 가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국토위, 교육위, 산자중기위, 행안위 등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요일 10시와 목요일 10시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및 의원실의 의회외교 일정입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오늘 11시 20분에 여가위원장실에서 달릴라 야스민 암리스웨드 주한 르완다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내일 10시, 11시, 오후 2시 30분에 각각 프랑스, 이란, 호주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세미나는 모두 34건으로 그중 경제 관련 세미나가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금요일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시상식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며 올해는 90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총 86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도서관은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도서관, 거리와 공간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다음으로 입법조사처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제3차 및 제4차 연속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3차 간담회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주제로 제4차 간담회는 유럽의 입장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번 연속 간담회는 총 9회차로 10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연구원은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의원회 간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대국 경쟁의 미래와 인도의 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제전략연구센터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총 7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초등돌봄, 초등방과후 학교 직영 운영, 전면 재검토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서면 정례 브리핑에는 이외에도 국회 출입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이 있으면 국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채널 정보, 국회 홍보 유튜브 등 SNS 채널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접속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